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 카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다리살은 치킨 껍질을 제거해 주는데요. 이 껍질은 버리지 말고 옆에 잠시 두세요. 닭다리살에 밑간을 해줄 겁니다. 후추와 토마토 페이스트, 요거트를 넣어서 1시간 정도 재워주세요. 생강과 샐러리를 강판에 갈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늘도 잘게 다져 주세요. 당근과 감자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줄 건데요. 카레를 오래 끓일 거기 때문에 당근과 감자를 이렇게 크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모양이 많이 상하지 않고 맛있는 카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인 양파 카라멜라이징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양파 카라멜라이징이 1시간 걸린다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코팅팬에 먼저 버터를 녹이고 설탕 한 스푼을 넣어서 갈색이 나도록 녹여주세요. 버터와 설탕은 쉽게 탈 수 있으니 불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처음엔 강불로 익히다가 좀 끓어오른다 싶으면 약불로 줄여가지고 타지 않게 해주세요. 설탕이 갈색으로 녹으면 썰어두었던 양파를 넣어서 볶아줄 겁니다. 설탕의 갈색이 양파에 잘 묻도록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베이킹파우더 1g, 소금 1스푼을 넣어서
조금 더 가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불은 강불에서 중불 정도로 붙겠습니다. 팬 바닥에 갈색 물질이 눌러붙기 시작하면 물 두 스푼 정도를 넣어서 볶아주는데요. 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고 한 3분 정도 익혀주세요. 뚜껑을 닫아두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아서 가만히 두어도 많이 타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 방법이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볶은 양파보다는 맛이 좀 덜하지만 약한 불에서 1시간 볶은 양파보다 한 70-80%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갈아둔 마늘, 샐러리, 생강을 넣어서 볶아주는데요. 저는 미리 물을 조금 넣어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 100g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오래 볶는 요리에 좋은데요. 이렇게 볶아주면 신맛이 날아가고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볶아주는데요. 너무 마르게 되면 탈 수 있으니 물을 조금 보충해주면서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팬을 예열해 주시고요. 아까 남겨두었던 닭껍질을 넣어서 닭기름을 조금 내줄 거예요. 조금 눌러붙어도 괜찮고요. 여기에 버터 한 조각을 넣어서 녹여주세요. 재워둔 닭다리살을 넣어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주세요. 너무 강한 불에서 익히면 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닭다리살이 거의 다 익었습니다. 닭다리살은 옆에다 잠시 두시고요. 이 팬에 채소를 볶아줄 거예요. 버터를 넣어서 볶아주는데요. 오늘은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가서 버터 맛이 조금 강한 카레가 되겠습니다. 감자와 당근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팬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긁어주면서 당근과 감자에 묻을 수 있도록 볶아주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직구한 카레루를 사용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핀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냄비에 물 1.5L를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채소, 카라멜라이징한 양파, 그리고 구운 닭다리살을 넣어서 끓여줍니다. 오늘 카레루는 4인분 정도를 사용할 건데요. 제핀 카레루는 조금 깊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득세 소스라고 해서 이 페이스트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들어가서 조금 깊은 맛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카레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1시간 정도 끓여주면 되는데요. 오래 끓이는 음식은 바닥이 두껍고 코팅되어 있는 냄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스텐팬으로 하시면 저어주는 빈도가 조금 많아야 늘러붙지 않거든요. 코팅된 걸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을 아주 약하게, 최대한 약하게 줄여서 1시간 정도 끓여주세요. 그 전에 비프 스톡하고 치킨 스톡이 있으시면 넣어주시고요. 카레루에 어느 정도 스톡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 치킨 스톡하고 비프 스톡을 넣었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카이엔페퍼나 고춧가루를 추가해서 매운맛을 내주시면 되고요. 카이엔페퍼로 사용하시는 편이 조금 깔끔한 매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레 파트너라고 해서 망고 같은 과일로 된 소스를 추가하더라고요. 오늘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딸기잼을 한번 넣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끓이고 난 뒤에 식혔다가 다시 끓여 먹으면 조금 더 맛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끓인 다음 다음날 다시 끓여가지고 먹었습니다. 재료들이 이렇게 푹 익었는데요. 밥에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많이 들어가고 닭고기의 감칠맛이 나면서 부드러운 카레루가 아주 잘 어울리는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닭고기도 이렇게 좀 풀어지긴 했는데요. 부드러운 맛이 아주 좋아서 저는 자주 해먹는 카레거든요. 닭고기를 넣어서 치킨 카레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